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전세 사기. 이번엔 부산 해운대에서 27억 원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공인중개사들도 공범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경찰도 이들에게 혐의가 있다며 공인중개사 2명을 입건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오피스텔. 이곳을 포함한 두 곳의 오피스텔에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떼먹은 60대 A씨가 지난달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세입자 20명으로부터 보증금 8억여 원 등 27억 상당을 가로챘습니다.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고 피해자들은 그대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기의 중심에 공인중개사들이 있다고 지목합니다. 부동산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대출을 내긴 냈지만 그 금액이 그 집값의 절반이 안 된다. 해당 건물은 A씨가 신탁사 담보로 지은 건물이라 계약을 할 땐 신탁업체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신탁하고 허락하여 우리가 동의하여 계약을 한다라고 금고를 넣어주고 그렇게 거기서 그 협의를 받아온나 그렇게 하고 이제 계약을 한 거였는데 사실은 그것도 사기였죠. 되레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며 계약을 독촉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특약 문구에 신협 동의 아래 계약한다고 또 문구도 들어갈 거예요. 보증금이 잘못되면 제 책임도 크기 때문에 저도 책임 배상이 들어가요. 고난이 없는 상대와 계약을 맺으면서 세입자들은 경매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경매에 넘어가게 되더라도 돈 받는 거는 2, 4천만 원은 그게 무조건 받는 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찰은 공인중개사 2명을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했는데 부산에선 처음 있는 일입니다. 권한이 없는 그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가 도와줬잖아요. 도와줬으니까는 그 사기죄의 방조, 사기방조죄로 저희들이. 피해자들은 공인중개사들만 아니었어도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거라 토로합니다.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으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 협회에게도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공제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중개사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만들거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